자자자 오늘의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오피밥의 등장입니다. 예전에 제가 플레이했었던 밤 모드 있잖아요.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모드인데 이 밥이 무려 여친이 있다고 합니다. 이름도 비슷한 오피밥. 커요 굉장히. 아이고 이 둘 커플 모습 보세요 여러분. 근데 이게 공식 모드는 아니고 팬분이 만든 모드거든요. 생각지도 못했었던 밥과 오피밥의 커플링, 이 둘의 데이트 장면 바로 한번 보시죠. 자 되게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 시작? 뭐야 밥 얼굴 발그레진 거 봐.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. 기존 모드에서 봤을 때 되게 무표정했었거든요. 그 무표정 때문에 되게 오히려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또 여친 앞에 있다고? 이거 부끄럼 타는 거 보소. 자, 이 오피밥 같은 경우에는 꿀티 선데이 나이트라고 그 푸나펑의 뭐 변형 세계관? 뭐 그런 느낌에 등장하는 몬스터거든요? 그 세계의 관리자라고 하는데 약간 레몬데몬 아시죠? 개 대체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인데 야 이게 또 이 모드 제작자분이 설정을 발견을 한 거야. 거기 이제 오피밥의 남친이 밥이라고 써져 있는 거지. 어? 이거 각이다 해가지고 만든 게 요 모드거든요.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? 그리고 오피밥이 원래 여기서도 좀 약간 레몬데몬 같은 존재라서 무서운 녀석인데 이렇게 데이트 모드로 나오니까 세상 귀엽네요. 밥도 귀엽고 얘도 귀여워. 안돼! 잠깐만 난이도 오케이 정신 차리고. 아이고 자 일단은 단 둘이서 좀 대화 좀 오붓하게 나누면서 가벼운 데이트 좀 즐겨봤습니다. 아니 이 자식들 이거 그렇게 무섭게 만들 때는 언제고 둘이 사귀고 있었어. 자 그렇다면 제가 오피밥 또 처음 보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알아보는 시간 렛츠고. 둥둥둥둥. 오! 야 여기서의 오피밥은 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얼굴이? 목소리가 좀 어째 바뀐 것 같다? 이게 본 모습인 건가? 이게 설마 오피밥 가장 지운 얼굴인가요? 아까 데이트할 때는 꿀도 있고 꼬리도 있고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었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면은 닮아간다는 게 이런 뜻인가? 아니 밥이 원래 좀 굉장히 깜짝색 눈깔 나오고 세상 무서운 녀석인데 여기서는 커요움 그 자체예요. 야 이거 근데 모두 재밌다. 난이도도 적절하고. 야 근데 얘네들 야밤에 야외 데이트 뭔데 이거? 밖에 창문 치고 막 그러는데? 얘네 굉장히 이색 데이트를 즐기는 또 커플인가 보네. 잠깐만 이게 번개가 치는 게 설마 오피밥 때문인가? 밖에 번개가 치든 비가 오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. 예 관심 없어요. 신나게 그냥 얘들은 데이트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. 어, 두 번째 야외 데이트. 너무 즐거웠어요. 자, 다음 노래. 프리덤이라는 곡인데 자유를 얻었나요? 오! 분위기 뭔데 이거? 뭐 재즈바 같은 건가? 자 야외 이색 데이트 딱 깔끔하게 즐기고 나서 지금 재즈바에 와가지고 한 잔 걸치러 왔나 본데요. 분위기 좋네. 그리고 오피밥 다시 좀 화장 빡세게 하고 왔나 본데요. 이거 이뻐진 거 보소. 오피밥은 약간 캐릭터가 고양이 캐릭터인가 보네. 그리고 밥이 설정이 보니까 지금 제가 제작자분 인터뷰 영상을 좀 봤거든요.
얘가 약간 신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뭐랄까 악마에 가까운 신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오피업도 괴물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와중에 밥은 계속 부끄럼만 타는 모습. 오히려 오피밥이 되게 적극적인데 이거 분위기 좋고. 야 요거는 약간 그거 생각나네. 위키랑 캐롤이랑 데이트했었던 그 모드 있잖아요. 그거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네요. 밥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모드거든요. 제작자분도 자기가 이렇게 밥 모드가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더라고요. 이들은 또 이제 데이트 즐기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. 네. 자, 다음 노래 Best Girl. 자, 이게 원래 이게 첫 번째 노래인데 순서가 약간 꼬였어요. 두 번째 곡부터 플레이 해버리는 바람에. 잠깐만,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죽어볼까요? 아이고 어떡해, 데이트를 망쳐버렸어. 자, 데이트를 즐기고 나서 마무리 대화하는 그런 모습. 제가 봤을 때 이 밥과 오피밥 커플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예, 예상이 좀 돼요. 캐릭터들도 되게 단순한데 포인트는 잘 찍어놔가지고 잘 어울려. 둘이 캐릭터 비슷해서. 딴따다다다단. 아, 오피밥이 자기 매력 오지게 발산하고 있거든요. 밥 정신 못 차립니다. 지금 홀딱 반해버려가지고. 오! 불탄다 불타. 즐겨. 아, 그래. 마지막은 광란의 파티지. 아, 재밌었습니다. 밥과 오피밥 이 커플 적극 지지합니다. 끝.